포항시의회도 닷새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방만한 예산 낭비 실태에 시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포항시가 23억 원을 들여 만들려던 칠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2018년 포항시 예산 3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칠포 곤륜산 활공장. 토지 매입도 없이 사용 동의서만으로 활공장과 진입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주가 철거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에 어떻게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했는지 부적절한 부지 선정 과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주가 여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운상복 요구하면 운상복 해줘야 됩니까? 지난해 8월 23일부터 3일간 이곳에서 개최된 월드컵 대회에 지급된 예산 2억 8천만 원은 복마전 수준입니다. 월드컵이라는데 세계 수준급 대회인지 또 정상급 선수는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알 수 없고 참가했다는 해외 선수도 63명에서 74명까지 들쭉날쭉입니다. 행사가 국제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자료상에 나오는 사진이나 어떤 관련 서류에서 외국인이 정말 이만큼 참가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심판에게 지급된 항공료는 현금으로 인출해 봉투에 사인만 받고 정산했습니다. 대회 기간 채용된 스태프 중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99년생이나 8순을 넘긴 1936년생도 있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지도 의문입니다. 99년생이 작년에 2년 근무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월드컵 대회에 조직위에서 일을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들어갈 수 없는 술값이 식비에 포함된 의혹이 있고 포항시 공무원이 협회 부회장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보조금 기한을 하거나 수당도 받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해안 경치를 지닌 활공장이라 활용하고 싶었다는 협회. 그러나 포항을 패러글라이딩 최적지로 세계는 고사하고 국내에는 홍보했는지 의문이고 예산을 따온 박용선 도의원이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불투명한 운영에 잡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